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뭐 월요일이 휴무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치과 갔다가 요즘 뭐 치료받는데 되게 힘드네요. 그냥 스케일링 하러 갔다가 담당 친구가 야, 너 이빨 바꿔야 돼. 그래갖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예. 오늘 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10년이면은 이게 발행량과 상관없이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도무지 파이코인의 정체 상장 후 3년 정도면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지금 썸네일에 있는 거는 이제 베트남에 계신 파이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만드셨는데 너무 아주 세련되고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얼굴에 썼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들어두시게 되면 파이코인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보안 잘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삼성전자에 계신 파이오니어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 비밀 구절 그 2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바꿔서 저장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의 학습 능력, 그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 아주 무식하게 손으로 적어서 저장을 해둬라. 영어를 모르시면은 영어를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적어둬라. 가장 무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KYC 가장 무식하게 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알고리즘이 계속 좋아서 인공지능으로 두 개 정도 숨겨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잘 하시고요. 이게 물론 비텔릭 부탈린이 자기가 암호화폐 10년간 이제부터 이제 방향을 갖고 나간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서야 뭐 조금 파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게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 지금 계속 소송이고 뭐 말이 많아요. 제가 어제 증권화와 토크나, 시큐리타이제이션과 토크나이제이션, 시큐리타이제이션은 1971년도 닉슨 쇼크 이후에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크나이제이션은 니콜라스 부부가 아주 공개적으로 화폐혁명과 같이 쓰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왜 미국 SEC는 비트코인은 자꾸 상품이라고 그럴까? 증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증권 말고요. 파이코인의 정체는 증권입니다. 일단 증권인데 파이코인은 증권이라는 말 하게 되면 또 사람 헷갈리니까 파이코인은 토큰입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시큐리타이제이션 시대가 왔지만 파이코인은 토큰나이제이션 시대에 1등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니까요. 최근 들어서 뭐 현물 ETF, 뭐 선물 ETF 이거는 SEC나 미국의 이 통화 주체, 1971년도부터 이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잖아요. 세계 기축통화 힘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물 ETF냐, 선물 ETF냐, 이거는 사실 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증권도 ETF를 할 수 있고, 증권도 선물, 현물 ETF를 할 수 있고, 상품도, 원유건, 금이건, 밀이건, 커피건, 상품도 현물, 선물, ETF를 할 수 있고 증권도 현물, 선물, ETF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들에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ETF를 해줬고 현물 ETF를 늦게 해준 거지 그것도 여러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해줘도 상관없어요. 개념을 잘
개념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리플 갖고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지금 있는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암호화폐 너 뭐니? 지금 통화 발행자는 통화 발행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너 본질이 뭐냐? 이거 갖고 하는데 본질은 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권은 증권화. 증권화라는 게 뭐예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 무엇을 증권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증권화한 것인데 토큰화. 여기서 증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자산을 증권화해서 돈을 만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돈과 증권의 이중 구조로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securitization, 증권화, 50년 전의 증권화. 무엇을 증권화한다는 말이었을까? 무엇을 증권화했죠? 자산을 증권화했죠. 원래 기업이 갖고 있는 떼어내서 팔기 힘든 자산을 증권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증권화를 하는 과정, 이 증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통화와 실제 통화와 증권의 이중 구조로 가면서 1971년도부터 대량 발행하기 시작한 달러를 흡수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뻑이 난 거죠.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증권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증권화로 들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권과 상품의 기본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화의 본래적 의미는 기업의 현금화하기 어려운 어떤 자산을 그 자산이 미래에 창조해 내리라는 가치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미래의 가치에 따라서 지금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런 건 뭐 대학교 시험이나 나오고 취직시험. 증권화의 본래적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통화와 관련이 있고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냐면 어제도 제가 도표에서 보내드렸지만 뭐 돈을 많이 찍는다,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 하지만 이게 중앙은행에서 찍고 시중은행에서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뭐 은행주들이 뭐 다 많이 내려서 왜 내렸나 그랬더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나 보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은행 종로를 타고 있다. 열심히 벌어갖고 은행에 갔다가 상납하는 구조다. 이런 아주 얘기를 해가지고 은행주가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대통령도 못 찾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파이코인입니다. 은행, 국민들이 이게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은행 종로로 하는 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적은 했는데 해결책은 뭐냐? 토큰나이제이션이에요. 가령 예를 들으면 이게 이제 증권화 같으면 주택담보대출 이거 갖고 증권 만들어 갖고 유통시켰잖아요. 자동차담보대출 증권 만들어 갖고 유통시켰잖아요. 이게 다 증권화예요. 신용카드 대출 이거 증권화 시켜서 서로 팔고 해서 금융상품 만들었잖아요. 주식담보대출도 증권화의 개념 중에 하나죠. 가장 증권화의 개념이 확실했던 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런데 요즘 은행에 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은행은 돈 장사들은 햇볕 쨍쨍 날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오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은행이 다 그래요. 은행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예전부터 그랬느냐? 예전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파이토콘이 파이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려면 증권화와 증권혁명 전후 니콜라스 부부들이 즐겨 쓰는 단어인 그 화폐혁명이 토큰혁명이에요. 그리고 증권화가 토큰화예요.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톤우즈 체제가 생겨서 오직 달러만 금과 교환 가능하도록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돈만 나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월남전 같은 경우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게 전부 이렇게 나가기만 하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돈도 많이 찍지를 못하고. 그래서 1971년도에 닉슨이 이제 금과 대응하는 달러 발행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신용으로 달러 발행할래 이러면서 이제 달러를 찍기 시작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가 미국 최고의 수출 상품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통화의 이중 구조 정책이라는 거죠. 월가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실제 돈과 증권의 쌍두마차 시대로 푸른 돈을 증권이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였다고요. 달러와 증권 두 가지로요. 이 증권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이 뭐 주린이 코린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PF 은행 PF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이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을 자산 여태까지는 거래할 수 없었던 자산을 증권화 시켜서 거래화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자산이 가격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특허권도 생기고 실용 신한권도 생기고 영업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자산 인플레이션이 증대하게 되는 거죠. 자산 인플레이션이 증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빈부격차가 구조화가 되는 거죠. 뭐 책을 쓴다라든지 뭘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게 배운 사람이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식 산업이라는 게 이래서 생기는 거죠. 자산 인플레이션이 증대하고 통화의 이중 구조로 빈부 구조가 격차가 이게 구조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예금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할 거를 각 금융기관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시작을 했죠. 증권화를 해가지고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 그래가지고 뭐 적립식 증권저축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었죠. 우리나라도 1980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죠. 즉 예금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화폐 시장이 현찰하고 증권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가야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코리니, 주리니, 부리니 하면서 이런 것을 다 증권으로 부동산도 리츠로 증권화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소가 되는 건 풀린 돈이 증권이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증권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금융파생상품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PF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이제 뭐 ETF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증권들이 나오면서 통화를 흡수해가지고 찍어낸 돈이 그런 대로 흡수하게 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중앙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서만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돌고 돌던 돈이 시장을 통해서 일반인에게까지 가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금융이 국가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공화국 체제를 가진 금융을 국가들이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간이 배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보스 포럼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지들 멋대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우리 푸틴 형님 덕택에 박살이 나갔고 지금 제정신 차렸죠. 이런 식으로 금융이 국가를 초월하는 비약적 규모로 발전하다가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죠. 증권 버블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갖고 증권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지금 금융 막 오래된 금융기관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게 증권학 판에 의문이 생긴 거죠. 통화의 이중 구조. 이거 증권 말고 뭐 없을까? 이거 하던 시기에 이게 2008년도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싹을 트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2013년도에 세상에 알려지죠. 좋은 거는 나쁜 놈들이 뭔지 알죠. 그래서 키프로스에서 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 나오고 이더리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권은 돈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자기네들이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데에 어떤 두 개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비트코인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게릴라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 비트코인이 답이다. 코인은 뭐죠? 비트코인이 뭐죠? 증권화가 뭐라 그랬죠? 자산을 증권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죠? 기술을 코인화 시킨 거죠. 기술을 현금화 시킨 거죠. 혁신적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없었던 기술도 아니고 있었던 기술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으니까. 이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선진국 정부들이 이런 코인 시장을 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 부부들이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가 아닌 토큰나이제이션, 토큰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하죠? 무엇을 토큰화하겠다라는 거죠? 통화의 이중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이죠. 무엇을 토큰화하겠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토큰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토큰화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는 답을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토큰화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특히 파이 브라우저를 보면 돼요. 파이 브라우저나 이 사람들이 파이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보면 돼요. 이거 아는데 제가 정말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야, 이게 팔 수 없는 자산을 증권화 시켰던 50년 전을 이제는 증권 버블로 증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자산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토큰화 시키는구나. 얘네 진짜 화폐 혁명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파이코인의 정체 온 세상에 알 것이다. 그러면 가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게 인류학이에요. 이런 게 청띠아오팡이 공부한 인류학이에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도둑 맞지 않을 걱정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